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지 멘토입니다. 네, DB하이텍 42,000원 30%입니다. 네, DB하이텍을 42,000원에 30%요. 네. 일단 다른 반도체들 막 갈 때 얘는 많이 못 갔어요, 그죠? 네. 네, 그래서 뭐 아마 이제 다른 거 갈 때 안 갔으니까 사봐야 되겠다 하고 매수하신 것 같은데 매수 관점 자체는 그렇게 나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반도체들 갈 때 안 간 종목이 있다면 그런 게 이제 보통 가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뭐 자동차 주주들 막 날아갈 때 HL만도 날아갈 때 그걸 따라 붙는 게 아니라 다른 자동차 관련주 중에서 실적 좋은 거 떨어져 있는 걸 잡는 게 맞긴 맞거든요. 그래서 반도체 관련주도 마찬가지 투자가 올바른 투자입니다. 지금 SK하이닉스 산 거보다는 DB하이텍을 사시는 게 훨씬 더 투자 관점에 있어서는 좋은 선택이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젠 반도체 관련 테마가 힘이 남아 있을 때 이야기인 거예요. 근데 지금 보면은 반도체 관련주들이 힘이 잘못하면 빠질 것 같은 느낌이 있잖아요. 그죠? 잘못하면 지금 반도체 관련주가 자칫 잘못하면 고점에서의 테마가 완전히 끝나버리려고 하는 그런 타이밍이라 가지고 사실 그게 약간 걱정이다라고 보면 되고요. 특히나 DB하이텍 같은 경우가 차트 자리도 자체가 별로 좋지는 않은 게요. 우리가 이제 차트상으로 봤을 때 이렇게 고점을 찍고 내려와서 다시 한번 고점 찍고 내려온 이 자리를 우리는 보통 쌍봉이라고 부르거든요. 쌍봉에서 제일 위험한 자리가 어디냐면 이 가운데 있는 골짜기. 요 자리를 무너뜨리고 내려간다면은 하락세로 전환이 돼버리기 때문에 반등을 좀 주다가 빠지고 반등 주다가 빠지고 하면서 뒤에는 계속해서 하락으로 빠지는 경우들이 많아요. 이건 실적 무관합니다. 실적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이야기인 거예요. 실적이 아무리 좋다고 하는데 쌍봉에서 저점 깨고 내려가면 하락세로 전환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생각한다면 이 자리가 마냥 매수해서 수익을 내기가 딱 좋은 자리라고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좀 조심해서 대응을 해야 된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실제로 얘가 이제 차량용 반도체라든지 여러 가지 반도체를 이렇게 만들고 있지만 AI 반도체 쪽으로는 엮여있는 그런 느낌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쪽으로 완벽하게 막 엮여있는 기업은 아니다 보니까 반도체 갈 때 얘는 좀 이렇게 빠져 있다 생각하시면 되고 DB하이텍이 지금 당장에는 뭐 올라갈 만한 그런 뉘앙스가 전혀 보이진 않네요. 뭐 일단 실적은 그렇게 나쁘진 않은데 올라갈 만한 그런 뉘앙스가 보이진 않아가지고 당장에 뭐 수익이 날 것이다라고 보기 힘들 것 같고요. 제일 중요한 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점 깨지 않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요. 저는 49,000원 자리 정도를 이제 마지노선으로 생각하고 손절을 하거나 비중을 좀 줄여내는 관점으로 대응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뭐 물론 장기 투자를 통해 가지고 뭐 비중을 어떻게 이렇게 조절하셔가지고 멀리 가져가겠다라고 하신다면은 대응 전략이 있긴 있는데 30% 비중을 사셔가지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면은 밑에서 막 비중이 50% 70% 80%까지 늘어나야 된다는 건데 그렇게 하기엔 좀 리스크가 크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저는 비중이 30%라고 한다면 밑에서 추가 매수 대응한다라고 하기에 비중이 너무 많기 때문에 비중부터 줄이시는 게 어떨까. 그래서 39,000원 무너질 때 손절, 전체 손절이 싫으시면은 비중부터 줄이는 걸 추천드릴 거예요. 그래서 비중을 줄이고 아래쪽으로 좀 빠져내려갔을 때 뭐 29,000원대, 30,000원대 가깝게 추가 매수해서 비중을 다시 늘리는 전략은 좀 좋을 수 있습니다. 근데 비중을 줄이지 않고 저기서 추가 매수해서 비중을 늘리겠다라고 한다면 그건 이제 제가 관여할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비중이 많아지는 것은 시청자님 인생에서 시청자님 모아온 자산을 많이 넣겠다라는 거기 때문에 그건 제가 결정해드릴 문제는 아니죠. 본인 스스로가 판단을 해서 배짱을 부려야 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으로선 비중 조절 좀 하세요라고 조언을 드려보고 싶네요. 일단 반도체 관련주가 아직까지 끝난 건 아닙니다. 약간 힘이 빠져있는 상태라서 이게 이어진다면 39,000원 무너질 수 있지만 끝난 건 아니기 때문에 아직까지 뭐 내려간다는 건 아니니까 지금 팔 필요는 없고요. 홀딩하셔가지고 지금 반도체 분위기가 안 끝나고 반등이 조금 이어지고 SK하이닉스가 좀 더 치고 나가고 다른 반도체 소부장 쪽으로 이렇게 약간 수급이 흘러간다면 아마 48,000원까지는 그냥 무난하게 반등이 나갈 수 있으니까 무너지지 않으면 그냥 그대로 홀딩하셔가지고 분할 매도를 통해서 수익을 챙겨내시길 추천드려보도록 합니다.